네, LH가 조성한 화북주공 아파트 단지는 지어진 지 25년이나 지났습니다. 도로 개보수 등이 필요한 상황인데 해당 도로를 소유한 단지와 주로 이용하는 단지가 달라 비용 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작 주공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일부 단지를 소유하고 있는 LH 제주지사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도 내 최대 규모인 2,300세대로 조성된 제주시 화북주공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어진 지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단지 내 도로 곳곳이 움푹 파여 있고 횡단보도는 간신히 형체를 알아볼 정도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입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난 2021년부터 도로 개보수를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1단지와 2, 3단지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크게 파손된 1단지 내 도로는 사실상 1단지 입주민들의 이용이 거의 없고 대부분 2, 3단지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도로 개보수 비용은 1단지가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1아파트 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협조도 안 해주고 저희들은 뭐 일부라도 부담을 해서라도 좀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LH사가 지금은 조금 너무 이제 좀 방관자적인. 실제로 2, 3단지 입구는 돌아서 들어와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있어 진출입로를 위한 사용보다 주차된 차들로 혼잡했습니다. 이처럼 분쟁의 소지가 있지만 해당 아파트 단지를 직접 조성하고 3단지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LH가 도로 개보수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단지 간 갈등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는 함께 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1단지만 짓기에는 좀 너무 과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제가 좀 LH가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함께 쓰는 도로로 이걸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LH 제주지사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3단지에 한해 면적에 따른 도로 개보수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지만 나머지 단지의 비용 부담에 대한 중재는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